좀 글로벌 하시니까 좀 인사 좀 해주셔야 돼요. Finally, I'm here. I've been watching 전지적 참견 시점 all the time. I'm so great to see you all. Yeah. Yeah. 안영무 씨는 늘 거리가 있는 분. 왜 예를 들면 왜요? 아니, 왜냐면 빈틈이 없이. 아, 그래 보여. 그래 보여. 브이시아를 보시면 아마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빈틈을 보자고 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 같은 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내 취미는 일이다. 어머나. My hobby is job. Yeah. H-O-B-B-Y. 아까 왜 그러더라고 뒤에서. 공부가 재밌어서 야자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그럼 영어로 해주셔야죠. 너무 효율적이다. 영어 참 쉽죠? 아니 우리 그 뽀글 분들이 동참 씨 나오고 나서 광고를 12개를 줬어요. 현재 시점으로는 25개 이상. 25개면 안 걸리는 품목이 없겠네. 네, 거의 다. 아니, 근데 전참 씨 나왔을 때 저희 이제 광고 찍으면 좋겠어요 했던 게 두 달 전이에요. 그래, 맞아요. 두 달 사이에 저희. 두 달 사이에. 와. 분야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뭐뭐뭐뭐 이렇게 있는지? 일단 치킨이랑 게임 광고도 있고 의류 광고, 후라이팬 그런. 후라이팬? 후라이팬 봤어. 버스에서 봤어, 버스에서. 주류 광고도 찍게 되죠. 주류. 아파트 광고도. 예? 아파트? 와. 아파트 게임, 의류, 화장품, 음료, 치킨, 있고. 보험. 아니 이분들이 찍은 걸로만 생활이 가능하겠다. 그렇다. 진짜. 그러니까 백화점이네요, 백화점. 사실 그 민영 씨의 그 숭안춤 지난번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아니라 다를까 용감한 형제한테 바로 연락이 왔다라고. 네, 그날 본방 사수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 카톡이 오시더라고요. 바로? 네. 야! 야 미쳤다, 미쳤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시나? 싫어하시는 건가? 네. 웃겨서 빵 터졌다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한 번 더 보자,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박수를 줘야 하죠. 아니요, 지난번보다 네. 너무 지난번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누군가를 좀 의식하는 듯한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누구를 의식했을까요? 시청자 중에 한 명 아니죠. 은지 씨를 의식한 거죠. 은지에게 무대를 양보한 거군요. 가자. 어떡해? 어떡해? 자, 막 큐. 흉하게. 가자. 자!